감사합니다. 오늘 해볼 것은 아트박스 대 다이소 할로윈 간식 대결입니다. 네, 할로윈 핑계로 달달구리들을 섭취하려는 다람냥의 큰 그림 바로 시작해볼까? 렛츠기릿! 첫 번째 대결 선수들 입장! 아트박스 할로윈 캔디 세트 대 다이소의 할로윈 캔디 세트. 뭐 일단 겉보기에는 아트박스 상자가 조금 더 큰 것 같고 이 다이소 위에 이거 호박 덩어리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여기 불 들어오면 진짜 대박이겠다. 오픈! 쫙! 오 뭐가 많이 들어있어. 오픈! 오 이거 뭐야? 오 잠깐만! 와 귀여워! 아 이거! 아 일단은 안에 사탕부터 짜자잔! 오! 일단 가격은 아트박스 3,500원, 다이소 3,000원. 어 근데 다이소 거는 요 안에 내용물도 이렇게 할로윈 포장이 되어있어. 아트박스는 그냥 일반적인 맛있는 카라멜. 이거 맛있어 이거. 나 이거 레몬맛 좋아해. 레몬맛. 레몬맛을 먹어볼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하나도 안 쉬고 아주 새콤 달콤한 것이 아주 맛있습니다. 상콤상콤. 이거는 무슨 맛일까? 오 뭔가 노리끼리한 색깔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맛있다. 이게 무슨 맛이지? 그렇군. 이것은 파인애플의 맛. 이게 표시는 따로 안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과일 맛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우와 이거 너무 대박인데? 얍! 오 불 들어와. 호호호. 이야 약간 응원봉 같이 생기지 않았어?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응원봉이랑 비교해봤을 때 너무 귀염귀염한 사이즈다. 같이 가지고 가서 두 개 흔들면 되겠다. 첫 번째 대결의 승자는 뚜구뚜구뚜구 다이소였습니다.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 호박. 라운드 2. 아트박스 할로윈 볼젤리 대 다이소 못난이 틱톡 다크 초코. 아 이름 너무 어렵네. 오 이거 약간 지구젤리의 그것의 그것인데. 오빠 열려라. 이거 아니면 어떻게 먹으라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안 열리는데. 안 됐다. 톡 누르니까 열린다. 아니야. 안 열렸다. 아니야. 열린 것 같았는데 열린 게 아니었어. 어 됐다. 짜자잔. 오 주황색일 줄 알았는데 하얀색 젤리가 들어있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잠깐만. 뭔가 겉에 이 젤리는 지구 젤리보다는 좀 더 쫀득쫀득한 느낌이야. 약간 찹쌀떡의 그것에 이 안에 이게 젤리가 쉬지 않고 달콤한데 이게 콜라 맛인가? 호박 맛인가 이거? 약간 새콤한 호박 야세 맛? 오묘한 맛이로구만. 다이소 다크 초코. 오픈! 오 이렇게 생겼다. 뭔가 마녀가 대충 뚝뚝 뜯어가지고 만든 것 같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거 안에 그 슈팅스타 그 톡톡의 그거 그 와다다 그 톡톡 터지는 거 있지? 그거 들어있다. 어 입안에서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 맛있어. 역시 쪼끄쪼끄. 이번 대결의 승자는 뚜구뚜구뚜구뚜구. 이번에도 다이소. 아니 얘도 맛있긴 했는데 이거 뜯기가 너무 어려웠어. 오늘 헬스장 가가지고 팔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와서 그런가 이게 잘 안 뜯기더라. 초크는 언제나 옳습니다. 네. 빵 대 2로 다이소가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라운드 3. 아트박스 판박이 젤리 대 다이소 젤리 스트로. 먼저 보라색부터 뜯어봐야지. 오픈! 오 젤리가 이렇게 들어있어. 잠깐만 근데 판박이는 어디 있다는 거지? 아 포장지를 떼어내면 그 안에 스티커가 있다고? 그럼 일단 젤리부터 먹어보도록 할게. 우와 오, 엄청 상큼하다. 뭔가 과일 향이 확 나는데? 하나 더. 앙.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맛이야. 이거 약간 식감은 하리보 젤리랑 비슷한데 뭔가 과일 향이 좀 더 진해. 아주 상콤상콤. 오 이거 해보자. 슉 슉. 어디 있다는 거지? 슉. 아 이게 타투 스티커라는 건가? 이 표지 얘가? 아 그럼 이거 아 이거 예쁘게 뜯었어야 됐네. 아 이렇게 뜯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여기 귀여운 고양이를 한번 손에다가. 귀여운 고양이. 사람냥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지요. 조심조심 잘 뜯어내면. 오 오! 어, 옆에 호박까지? 잠깐만. 어, 얘는 붙일 생각이 없었는데. 사실, 잠깐만, 얘 어쩔 수 없다. 호박까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 친구까지. 짜잔! 이거는 붙일 생각이 없어. 이상한 거부터 안 떨어지네. 짜자잔! 귀여운 고양이와 호박. 오, 재밌다. 다음은 다이소 젤리 스트롱. 오픈! 네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올려 먹으면 맛있는데. 무슨 맛을 먹어볼까? 이거 리치. 리치 맛. 사람냥은 아주 리치 맛을 아주 좋아합니다. 모구모구도 리치 맛이 제일 맛있다. 얍! 쭉! 젤리 스트로 면치기. 갑니다. 한 입에 또 맛있다. 역시 몽실몽실한 것이 아주 맛있습니다. 세 번째 대결 승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 판박이 젤리. 아니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 이거 포장지를 벗겨서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이 판박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뜯을 때 이거 조심해서 뜯어야 돼. 이거 이렇게 쑥 아까처럼 나처럼. 어, 박지 얘도 귀엽다. 나중에 이것도 해봐야지. 라운드 4. 아트박스 몬스터 스탬프 대 다이소 에스프레소 초콜릿. 이게 뭔가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스탬프라고 하던데. 오픈! 어 잠깐만. 아 이게 스탬프가 따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스탬프네? 이걸 뭘 찍어서 뭘로 이렇게 찍는 거지? 약간 내 침을 묻혀가지고 하는. 잠깐만 한번 해볼게. 뭔가 진해졌어. 아 도장 찍힌다. 아 근데 너무 찝찝해. 여기 지금 나의 침이 이렇게. 아 너무 웃기다. 하나 더 해보자. 이거 보라색. 더러워도 좀 참아줘 얘들아 미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혔다. 사람냥의 침 모양은 박지였습니다. 뭔가 더러운데 재밌어. 이게 무슨 맛이지? 이거 딱 그거다. 씹어먹는 어린이 종합 비타민에 약간 콜라 향을 덧 입힌 그런 맛? 아짜!
거친해졌어. 아, 빨리 손 씻어야겠다. 이에 맞서는 다이소의 초콜릿. 오, 저기 뭐야. 나는 네가 오늘 밤에 먹을 초콜릿을 알고 있다. 이거 문구 너무 귀여운데? 그래, 이거 내가 다 먹을 거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손 다 묻었다. 이 안에 이렇게 커피 액기스 같은 그런 게 들어있어. 이걸 커피 시럽이라고 하는 건가? 줄줄 흐른다. 빨리 먹어. 손 난리 났어. 맛있어. 뭔가 쌉싸름한 커피 맛에 달달한 초콜릿이 엎어져서 달달한 초콜릿 맛이 같이 나면서 뭔가 오묘한 조화를 이루는 맛있는 맛이야. 근데 이거는 커피가 좀 진하게 들어있어서 어린 토리들은 먹기가 조금. 하지만 다람양은 맛있게 잘 먹는 걸로. 이번 대결의 승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 아니, 이거는 커피가 들어가서 어린 토리들이 먹기가. 이거는 뭔가 좀 더럽지만 재밌어. 봐봐, 얘도 지금 혓바닥에 묻히고 있네. 아, 혓바닥에 도장도 찍을 수 있겠다. 아주 신박한 캔디. 승리. 2-2로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나는데 가운데. 마지막 대결. 아트박스 페인트 사탕 대 다이소 몬스터. 이게 뭐지? 몬스터 볼 같은 건데? 이름이 뭐야? 파티펄스 몬스터입니다. 먼저 페인트 사탕.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내가 사실 페인트 사탕 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아트박스에서 보이자마자 이거 바로 샀어. 너무 쉬워. 와, 혓바닥만 갖다 댔는데도 막, 와, 침이 막 한 바가지가 줄줄 흐르는. 매우 쉽니다, 여러분. 너무, 아니, 이거는, 그, 우리나라의 그 짱쇼요, 뭐, 핵쇼요, 뭐, 엄청쇼요 하는 그 사탕 있잖아. 그거에 한, 진짜 한 몇 배는 될 것 같은데? 와, 혓바닥에 닿자마자 막, 와! 이거 맛 자체는 뭔가 굉장히 상큼한 과일의 맛인데, 와, 진짜 셔. 완전. 이때까지 먹어봤던 사탕 중에 제일 신 것 같아. 근데 이게 잠깐만. 이게 이렇게 하면은 혓바닥이 보라색깔로 변하는 건가? 파란색깔로?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아무튼 이걸 먹고 나면 혀가 파란색이나 뭐 빨간색, 뭐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그 혀를 파란색깔로 만들어가지고 할로윈 파티를 가면 내가 바로 인싸. 근데 나를 초대해준 할로윈 파티가 없어. 인구. 짜잔. 이 아저씨가 뭔가 무섭게 생기셨는데, 뭔가 정감각에 생기셨어. 순박한 좀비의 느낌? 아픈! 아저씨 얼굴에서 이게 나오니까 좀 이상하다 느낌이. 우와! 초코초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초콜릿은, 네, 너무 맛있어. 하나 더 먹어야지. 이게 뭔가 딱딱하지 않고 파스락파스락 파삭파삭 뭔가 토도독 후수수 파수수. 아무튼 뭔가 부드럽게 잘 씹히고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이 달달구리. 마지막 여섯 번째 라운드 승자는 무승부였던 것입니다. 원래 다람향이 신 걸 잘 못 먹잖아? 근데 이렇게 신데도 자꾸 뭔가 중독성 있게 자꾸 혓바닥을 내가 갖다 대는 것이 신 거 좋아하는 토리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초코는 뭐 말해 뭐해 맛있지. 히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결의 승자는 바로 무승부. 이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거는 이거 안에 그 와다닥 그 톡톡톡톡 이거는 젤리가 뭔가 상큼했어. 그리고 판박이도 아주 귀염귀염. 그럼 버드들 해피 할로윈. 안녕. 잠깐만, 이거 근데 이거 지워지려나? 이거 안 지워지는 것 같은데? 이거 다지? 잠깐만. 물로 씻으면 되려나? 벗겨진다. 모자 벗은 고양이.